흔히 테슬라 오너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는 밖에 소음이 많이 들린다, 그리고 승차감이 좋지 않다입니다. 전기차라 조용하다 보니까 밖에서 나는 소리가 큰데요. 그래서 풍절음 키트를 시공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승차감이 좋지 않다를 해결해 보려고 저희 회사 데모카 테슬라 모델 3를 가지고 다른 샵을 방문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테인 엔듀라 프로 플러스 쇼바인데요. 광고가 아니고 내돈내산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작업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과연 승차감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희는 일단 안양 평촌에서 하남까지 순정 쇼바 상태일 때 가는 길을 촬영해봤습니다. 가는 길에 진동 어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 수치가 나고 있네요. 순정 쇼바 상태일 때 느낌은 노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차에 전달되는 느낌이 있고 잔진동이 전부 느껴집니다. 방지턱 역시 쇼바가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그대로 좌석에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테인 쇼바로 바꾸고 나서의 진동 어플 수치입니다. 어플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체감상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마치 배를 타는 그런 느낌은 당연히 아니지만 시공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잔진동이 훨씬 적어진 느낌이 들었고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 두드러졌는데요. 시공 후에 이렇게 테스트 드라이브를 나왔습니다. 순정 쇼바는 방지턱을 넘을 때 약간 튀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테인 쇼바 제품은 그 튀기는 느낌이 많이 완화된 게 느껴졌고 시공해주신 이사님 설명에 따르면 테인 쇼바 자체가 승차감에 중점을 둔 제품이다 보니까 고속주행 시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테인 엔듀라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BS 서스펜션이 완전히 압축을 하더라도 충격을 열 에너지로 변화해서 강한 반발력을 상쇄시켜서 쾌적한 쿠셔닝을 제공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일반 댐퍼는 서스펜션에 대한 헤드를 이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범프 스토퍼라는 이제 압축 고무가 있어요. 그거가 이제 닿으면서 좀 둔탁한 승차감이 좀 날 수가 있는데 쇼바 헤드가 딱 압축이 되면 닿으면서 동시에 이제 분산을 시켜주는 그 통로가 있어요. 유압 통로가.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부드러운 느낌? 잔진동을 좀 걸러내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선은 뭐 스포츠 성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데일리로 충분히 매력 있는 제품이에요. 가족들하고 뭐 같이 타는 차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좀 편안하게 좀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뭐 타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최적의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니 뭐 스포츠 주행이나 기타 뭐 차고를 좀 내리고자 하시거나 아니면 통정 차고 이상을 또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제품이 있죠. 뭐 KW의 뭐 V3 이녹스나 아니면 뭐 네오테크 엔서 스포츠 아니면 뭐 HSD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타협을 보셔야 되는데 다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고속주행 시의 단단함과 저속주행 시의 푹신함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안 돼요. 사실은 한 가지만 딱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 그거를 두 마리를 다 잡은 제품이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테인의 EDFC의 액티브 프로라는 그 독립성 이제 모터 유닛이 들어가지고 G센서하고 이제 GPS 속도에 감응을 해서 이제 각 4개의 서스펜션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게 있긴 있어요. 고속주행 시에는 좀 단단하고 저속주행 시에는 말랑하고 그리고 코너를 돌았을 때 저항받는 쪽을 좀 단단하게 하고 저항받지 않는 쪽은 또 소프트하게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 그 테인 본사에서는 테슬라가 EDFC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딴 차는 있어요. 국산차 중에서는 뭐 카니발 차량이 가장 그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공강 제약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킷이라고 있어요. 명장 와이어 그 킷이 있는데 그걸 낄 수가 있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못 끼는 또 차가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예, 못 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작업 시간도 평균적으로 뭐 한 5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사님한테 서스펜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또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스카이멀티샵에서는 테슬라에 관한 신차 패키지와 각종 방음, 풍절음 킷, 오토프렁크, 오토트렁크, 고스트도어 등등 다양한 시공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 테인 엔듀라 프로 플러스 쇼바가 장착된 테슬라 느낌이 궁금하신 분들은 안양 평촌에 위치해 있는 저희 스카이몰트에서 타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한테 쫄른다면요. 이상 내돈내산 쇼바 교체 영상이었고요. 스카이몰트였습니다.